드디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재수사해야 된다,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국회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의 어떤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이 종민 종민 의원의 의원의 발언을 대답에 듣고, 네. 발언의 질의에 대답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도의 기획된 수십 차례의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이 담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 10년 만에 진실이 드러날까, 뭐 재심 청구가 이루어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었던 게이고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입니다. 분량도 많지만 거기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상상하듯이 검찰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쓰라고 시켰고, 근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맞서면서 돈준적 없다라고 재판에서 뒤집었지만 검찰은 절대로 숙이지도 않았고, 지금도 검찰은 이 돌아가신 한만호 씨의 비망록 자체는 이미 법원을 통해서 엄중하게 다뤄졌던 증거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다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의지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번 겪어봐서 알지만 검찰은 어떤 사례든 자기네들이 결정해놓은 걸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심이 힘든 건데, 지금은 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이 알려져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 쪽은 죄다 실형을 다 살고 나옵니다. 2년간 살고 나오셨고. 만기 출소를 하죠. 만기 출소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아니, 돈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데, 그 얘기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장관과 김태년 원내대표가 군부를 떼고 있다, 딴 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검찰 일보도 아닌데, 왜들 이렇게 왜곡을 하고 시작하나 모르겠어요. 검찰 일보 맞는데요? 줄여신 분들이 검찰 일보 좋은 표현이시네. 검찰의 방송 KBS. 검찰 일보 조중동 좋은 표현을 해주셨고, 그래도 김태년 원내대표가 든든한 게 최고위원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잖아요. 여기서 분명한 잘못된 수사였고, 검찰의 강압과 조작 수사였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사실 180석의 원내대표 사선의 김태년 의원의 이 무게가 실린 말에 아마 재심 청구든 아니면 국회 차원의 재소사 조사든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되고, 다만 참 아직도 지금 현재 그 국회에 나온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은 그런 식으로 갈건 아니다, 의혹 제기로 이미 확정 판결 난 것에 대해서 제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역시 법원 행정처장이 검찰과 같은 입장이에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그게 자존심 문제죠. 이건 자존심 챙길 게 그러니까 아니라 자기네들, 진실대로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시겠습니다만 온갖 사건들, 시선을 끌었던, 살인하지 않았는데도 살인범으로 몰렸던 이런 사건들이라든가, 온갖 얘기들이 대법원 가서 뒤집혀지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결론이 한번 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돈준 사람이 준거 아니라고 얘기했고,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이 굉장히 조사를 바꿔서 동생의 전세금에 뭐에 이러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받았다고 누명을 씌워서 한 사람이 2년간 완전히 인생이 잘 나가던 시기가 아니라 그냥 무언가 민주주의를 꼭 필요하던 시대에 할수 있었던 것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폭력적으로, 국가가 폭력을 쓴 사례로 인정을 받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건 언제 해도 다시 살펴봐야 될 이슈인데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참 좋죠.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11년 전 2009년 5월에 가시고, 2009년 말부터 또 12월. 한명숙이라는 노무현 이 색깔을 지우고 탈탈 털기, MB 시절에 검찰이 얼마나 무도했는지, 맞습니다. 얼마나 잔악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정치색이 강한 검찰이었죠. 이것들이 정치검찰을 최고조에 이르러서 한명숙마저 뭉개버리려고 실제로 뭉개는데 성공을 했죠. 성공했죠. 대법원까지 2015년도 굉장히 오래 끌었습니다만 확정이 돼서. 저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늘이 한명숙 사건은 왜 터졌냐, 늘 제가 끊임없이,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뇌물 혐의로 뒤집어 씌워갖고 저렇게 서거하게 만든 다음에 의회에 600만에 달하는 국민들이 반향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가장 당황한 건 MB였고요. 그러면 노무현 하나로는 족하지 않구나, 이 친노 자체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저는 한명숙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 얘기가 나온 그렇죠. 것이죠. 무조건 다 돈으로 엮는 거예요. 의자가 받았죠, 돈은. 예. 검찰에 의하면. 그래서 저는 이 한만호 씨의 그 비망록, 이게 왜 정말 검찰이 악질적이라고 생각하냐면, 12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비망록을 검찰이
일부만 본인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발췌해서 그걸 재판부에다가 제출해갖고 한만호 씨를 오히려 더 억울, 이분은 굉장히 억울하신 분이에요. 위증 혐의까지 얻어갖고 위증으로 2년의 실형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의 입장은 뭐냐? 한만호 씨가 소설을 썼다. 한만호 씨가 소설가입니까? 나는 웃긴 게 어떤 사람이 1200페이지의 소설을 씁니까? 이분은 그냥 평범한 사업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1200페이지에 쓴다는 것은 너무너무 이 검찰의 행위가 절절하고 한이 서는 거죠. 한의 거의 일기 형식으로 본인의 느낌을 다 적었기 때문에 1200페이지의 소설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망록이 이제는 공개가 되고 있죠. 네. 되고 있어서 저는 검찰과 사법부, 아까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절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 자기네들이 과거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사법의 정의를 세우고 검찰의 명예를 찾는다고 하면 오히려 이 사건은 검찰과 사법부가 바로잡아야 돼요. 제가 보면. 근데 우리가 검찰을 주목해보면 위에서 간첩이 아니었는데 간첩을 몰렸던 사람들 명예회복해야 되고 그런 거 한다고 할 때 기억하십니까? 법원문을 잠그고 한 검사가 용감하게 자기가 스스로 이걸 해야겠다. 위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검사 동일체 원칙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은 검사 동일체라고 하는 총장이 있죠. 그 양반들이 나오고서 과거 잘못한 것까지도 나가게 되면 안 되고 여상규가 뭐 복잡한 얘기 있었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심 청구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재심은 그 살아있는 판사들과 그 검사들의 커넥션이 있고 선후배로 똘똘 뭉쳐있는 그렇죠. 그들이 다 빠져나간 10년이나 20년 후에, 10년도 짧습니다. 왜 20년씩 걸리느냐. 그게 희석되고 정치 권력이 바뀌고 검찰 내 권력도 바뀌어야 공정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보게 되면 농담삼아 의자가 받았다고 하지만 받은 적도 없고 심지어 준 사람이 1심은 줬다고 없어요. 얘기했다가 2심은 아, 솔직히 얘기해야 되나 거짓말 못하겠어요. 안 줬어요. 제일 중요한 게 2심에서의 진실이었죠. 그러고 얘기했는데 그게 뒤집혀지면서 말도 안 된다고 위증죄까지 때려받으면서 이쪽에선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인식을 가졌던 사건이에요. 우리는 죽은 사람들 얘기를 정말 너무 성완종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완종 사건도 기가 막히죠. 아니 어떻게 돈을 줬다고 그 억울함에 목숨을 끊고 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건 돈을 줬는데도 아니라고 얘기했고 이쪽은 안 줬다고 했는데도 줬다고 나가고 돈이 얽혀 있으면 극우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법부는 자기들이 내렸던 결론이 뒤집혀지면 그 망신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정권 눈치를 보고 권력 눈치를 보고 내렸던 판결들은 제대로 자리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의혹이 나오고 있고 공중파들 같은 경우 쉽게 이걸 보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번에 검찰 그러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게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제2의 한명수 사건을 기획한 게 채널A와 검언유착 지금 유시민 장관을 올감해서 진짜 똑같은 사건이에요. 채널 종편이 그 범인을 협박하고 예, 대리 다시 안 된 거를 다시 오세요라고 정말 코미디 같은 이거 진짜 대본을 쓸 때, 우리가 이거는 되게 소름 끼치는 사건이에요. 채널A 사건과 기획 회유 협박이 똑같아요. 범인을 협박해갖고 돈만 줬다고 얘기하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똑같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부터 이미 가족을 털고 그렇죠. 돈을 갖다 집어넣고 계약했던 얘기까지 갖다 써서 껴 맞추는 그러니까 꾸민 거죠. 그야말로 꾸며서 공소장을 꾸며서 없는 사실을 집어넣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진보들 우리들이 뭐가 묻었거나 구박받다면 아, 저 사람 또 하나 보내는구나 하고 네네. 힘없이 당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젠 그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고 네네. 잠깐 벗어나지만 지금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도 오늘 놓고 앉아서 정의당은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고 그 선거에 졌던 양반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데스노트에 올릴까 말까라는 얘기를 언론들이 앞서갑니다. 이유가 돈에 대해서 무언가 10원 하나라도 부정한 게 있는 것처럼 몰고 가면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공식이 지난 십몇 년간 계속 우리 진보를 죽여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지금 또 다시 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 사건은 다시 봐야 되고 다행히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네네. 국가 권력이 지나친 폭력에 대해서 이라도 바로 잡겠다라고 나가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법원 행정처가 어떻게 생각하던 다시 열어야 되는 쪽입니다. 이쪽은 늘 얘기하잖아요.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 늘 얘기하는데
과거가 정리 안 되면 절대 현재도 존재할 수 없고 미래로 단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죠. 그게 우리가 역사에서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어떻든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재조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도부에서 나왔던 얘기고 여당의 목소리고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뭐냐면요. 7월이면 공수처가 설치된다. 공수처 1호 사건이 바로 한명숙 전 총리의 조작 사건. 저는 이거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공수처에서 이제 제1호 사건으로 한명숙 전 총리 조작 사건을 다루게 되면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난 다음에 재심을 청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딴 조사를 못해요. 재판 중 걔네들 늘 써먹는 거 재판 중인 사건이라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늘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 말하는 사람들은 목소리 톤도 다 비슷해. 네. 정말 로봇처럼. 정신 상태가 똑같기 때문에. 네. 뭐 수사 중인 사건 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면 먼저 공수처에서 1호 사건으로 저는 100%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그러면 2호 사건이 밀린 겁니까? 윤석열은 국정조사부터. 아, 국정조사하고. 그렇죠. 검찰총장이 어디까지 개입됐나. 이거는 얼마든지 민주당 180석으로 자체 국정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아, 공수처 진짜 네. 할 일이 많네요. 공수처가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꼭 짚어야 될 게 양승태 당시 사법부 대법원이 얼마나 상고법원을 믿기로 법원행정처, 임행정처장을 통해서 정치적 거래를 김기춘의 청와대가 했던 거를 반드시 우리가 검찰개혁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떻게 보면 판사들 사법개혁이죠, 그죠? 맞습니다. 법원개혁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법원 출신에 계신 분들 때문에 이탄희 판사라든가 이순희 전 판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개혁에 대해서 내부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받아들인지에 대해서 해나가면서 깨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긴 해야 되지만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해준 게 각각 나눠야 됩니다.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을 제대로 다뤄야 되고 행정부의 한 청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뺏어가면서 수사할 수 있는지 엄격하게 물어야 되고 사법부가 이걸 근거로 자기들의 정치 권력을 위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발뺌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엄격하게 다뤄서 두 개 모두 다 짚어지지 않으면 제2, 제3이 아니라 우리 얼마 전까지도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나왔던 것들이 반복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들이 효과적으로 때릴 수 있는 데는 2년 후 대선을 앞두고 진보도 똑같이 더러워라는 프레임이 먹힌다라는 걸 지금 계속 써먹고 있거든요.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당시 새누리당이 대놓고 사법부에 이 사건 빨리 진행해달라. 그게 양승태 대법원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자체가 이것도 양승태 사법농단의 한 부분이 저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었고 거기에 정영식 판사가 있었고 대법원 최종 결론에서 8-5가 나왔었죠. 그래갖고 예. 그때 그 판사들도 대법관들이죠. 저는 이거 모든 거 진실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검사들이나 판사들의 특징이 절대 아까 우리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죠. 그게 본인이 그 헌법의 어떤 마지막 최종 종결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한마디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사법부의 판단을 왜 존중해야 됩니까? 바꿔야죠. 당연히 이거는 바꾸고 개선하고 저항하는 게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 되지 법관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재판장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헌법을 명확히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그 평등한 잣대에서 판결을 할 때 그 재판장은 존경받을 사람이지 우리는 헌법을 존경하는 것이지 재판장을 존경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 네. 오류라고 저희가 이제 쓰지만 사실 오류는 주로 과실로 실수로 잘못 처리했을 때 주로 쓰는데 지금 양승태 사법부의 이 재판 과정과 청와대와의 거래 그리고 이 검찰의 이거는 오류가 아니라 사실 고의적인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잘못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묻혔었는데 2009년도라는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봄에도 가셨지만 그 당시에 KBS 앵커 출신의 이윤성 이 국회에서 부의장 시절에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바로 어긋나는 한번 파통 안 한 곳에 다시 불러모아가지고 MB정부 시절에 가장 역점을 둔 게 한편으로 4대강 축이지만 또 한편이 종편 4개 만들려고
미국밥 날치기 그 난리 지랄을 떨었던 게 2009년도입니다. 그때 통과됐고 바로 그 종편들 특히 채널A와 TV조선이 한명숙 수사가 시작된 2009년부터 그렇게 난리를 펴서 온 국민 속에 아, 저 진보들 저렇게 더럽구나. 겉으로 착한 척하면서 뒤로 몇억 원씩 받아 처먹었구나를 아무 근거 없이 평론가 자격도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입에서 얼마나 정말 떠들어댔습니까, 그죠? 이번에 그래도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서 방통위가 12개, 13개 조건을 걸어서 지금 일단 목줄을 쥐고는 있어요. 예, 예. 저희가 냉철하게 분석을 했습니다만 최민희 의원과 우리 아까 곽동수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어떻게 보면 검찰이 설계하고 사법부가 그걸 완성시켜주는 중간에 언론이 떠들어주고 그렇죠. 이게 진짜 검찰과 사법부를 별개로 보면 안 된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검찰과 사법부는 하나였다. 정치 판사가 있듯이 정치 검찰이 있듯이 정치 판사 너무너무 양승태 사법농단은 어떻게 보면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사건들의 판단을 해준 거잖아요. 예.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그 미쓰비시 그 배상 문제나 그런 것들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질질 끊었잖아요. 그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사법부 자체가 공정한 법을 집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한명숙 전 총리의 조작 사건이라고 분명히 해야 되고 이제라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한명숙 총리는 그냥 전 국민 총리의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하셨지만 그의 후광, 그의 어떤 정신을 받고 있는 한명숙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예. 한명숙, 유시민, 문재인, 이해찬 이런 분들은 다 그들과 정치적인 동지들이었거든요. 모든 정치적 동지들을 노무현 이름만 꺼내도 뇌물, 비리 이걸로 진짜 주홍구실을 만들려고 했던 정치 검찰과 사법부가 짠 언론이 앞장서 늘 똑같아요. 친노 패적을 만들어서 다시는 그들이 모이지 못하게.